최근 게임 업계의 업황,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예, 뭐 말씀하신 대로 게임 업계 업황이 다른 이제 코로나 산업에 좀 미안할 정도로 예. 좋은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NC소프트의 우리가 실적을 좀 볼 수 있는데요. 올해 1분기에 NC소프트가 매출 7,311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동기 대비 두 배를 기록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영업이익은 2,41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예. 전반적으로 게임 산업의 실적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다른 코로나 업종 중에서도 뭐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최고의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뭐 특정 업종 같은 경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업계 전체로 봤을 때 코로나19로 해서 어느 정도 타격을 입고 이랬던 부분은 있습니까? 어떻게? 예, 게임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이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만, 그 중에 이제 게임이 이제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. 기후요? 예, 그래서 예, 예. 게임이, 예를 들면 태풍이 오거나 폭설이 내리면 게임 전체적인 매출이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집에서, 실내에서 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게임입니다. 다른 뭐 사실은 특별한 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. 드라마 뭐 그런 정도 이 정도입니다만 또한 이제 게임 업종의 특징은 또 불황에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다른 업종들이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볼 때 불황이 오면 이제 게임은 훨씬 더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재난에서 강한 산업이라는 또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교육, 즉 비대면 교육, 또 뭐 비대면 근무 이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턴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게임에 접속하는 시간과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3N이라고 좀 불립니다. 대기업으로의 어떤 매출의 증가폭이 훨씬 더 좀 크고 크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.